안녕하세요. 가인 선녀입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쌍둥이들의 사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간간이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몇년 전이었어요. 몇년 전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띠리링 전화를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으로 이렇게 전해 들어오는 목소리, 기운으로 봐서는 이 여자가, 되게 화류계 사람 같고, 주변에 밤이슬을 맞고 다니는 것 같고, 왜 주변에 남자도 되게 복잡해 보이고, 돈도 그닥 없어 보여. 사주를 받았죠. 사주를 받았는데, 사주는 사모님이야. 사모님으로 있어야 돼. 남편의 능력도 좋아야 되고, 남편궁이 되게 좋은 거예요. 자식궁도 좋고, 그리고 내가 고생하고 살 팔자가 아니야. 그런데 들려오는 전화상의 목소리는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솔직하게 물었어요. 당신 사주를 주신 대로 풀어보면 이러이러한데, 지금 전화건 목소리는 전혀 그렇지가 않네요. 뭐가 맞습니까? 이 중에 당신 모습은. 그랬더니, 제가요, 선생님, 쌍둥이인데요. 저희 언니는 형부가 의사예요. 그래서, 조카들이 둘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먼저 얘기한 좋은 사주는 우리 언니 모습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한 밤이슬을 맞고 다니고 남자 관계가 이렇게 복잡하고 주머니에 돈이 없고 그거는 전거 같아요. 이러는 거야. 그런데요, 생각해 보자고요. 사주 네 기둥이 다 같아요. 왜냐면 몇분 차이니까요. 그쵸? 사주가 같아요.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간간이 달라집니다.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간간이 너무 완전히 하늘과 땅처럼 사주를 풀어가는 모습이 전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전자의 사모님으로 살고 있는 언니는 쌍둥이 사주를 있는 그대로 풀어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은 내 사주대로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또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재작년이었어요.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저희는 자식 때문에 왔지요. 자식 때문에 왔는데, 이 자식을 놓고 사주를 보니까, 이 사주는 되게 인기가 많아야 돼, 주변에. 인기가 많고, 또 주도적이고 되게 활발하고 영리하고 똑똑해. 단지 하나 공부에 관심이 없어. 단지 하나 공부에 관심이 없는데 이 아이가 그럴까요? 저는 이 아이는 제가 말한 대로 이 사주대로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오히려 외롭고 답답해요. 그랬더니 어머 선생님 말씀하신 애는 우리 큰애고요. 얘는 작은 애인데 쌍둥이에요.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대인기피가 있고. 그리고 왕따고, 그리고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공부는 좀 합니다. 그런데, 아우, 내가 속상한 건 자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해서, 성향 차이가 너무 다르죠?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어요. 아유, 우리 애가 장가를 못 가. 장가를 못 가요. 예, 장가를 못 가요. 그래서 사주를 이렇게 받아봤죠? 어머? 아니에요. 이 사주는 관록이 좋아서, 벼슬을 해도 큰 벼슬을 할 친구고, 직장을 잡아도 탄탄히 직장을 잡고, 결혼도 잘할 친구인데, 그랬더니, 아, 걔는 우리 큰애인데, 얘 큰애는, 지금 무슨 공무원이고, 사귀는 여자도 있어. 결혼을 할 거야. 그런데 우리 작은 애가 이게 직장도 변변이 없고, 여자도 없고, 장가를 갈수 있을까 말까, 이게 걱정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쌍둥이들을 제가 30년 가까이 이렇게 봐오면서 느꼈던 건 얼추 비슷하게 풀려가요. 고만고만하게 비슷하게 살기 마련인데 완전히 하늘과 땅처럼 사는 모습이 달라지는 이유가 제 경험에서는 한 가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결정적인 운명적인 순간에 텀이 벌어지면 그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그 먼저 전화 걸려온 그 술집에 다니는 아가씨 같은 경우도 언니는 사모님인데 나는 서울 강남에 템프로를 나가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뭐냐면 언니가 결혼을 하고 내가 언니 결혼한가 동시에 1, 2년 안에 나도 그냥 적당히 결혼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언니가 먼저 혼인운을 잡고 난그 텀이 길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남자를 못 만나고 열 남자, 백 남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니가 정상적으로 사는 대신 나는 비정상적으로 밤이슬을 많고 항상 생활이 불안정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친구 같은 경우에는 대학 시험 또는 그 공무원 시험을 둘이 똑같이 봤는데 한 친구는 한 번에 단박에 붙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1, 2년 안에 붙어야 돼요. 그런데 이 친구가 1, 2년 안에 못 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시험에만 연연하고 직장을 안 잡다 보니까 이 친구는 아예 직업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도 알바 다니고 저기도 알바 다니고 그러다 보니 사람이 비교되고 마음이 우울감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생활이 피폐해지죠. 사람 대하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렇게 관록을 먼저 잡고 이렇게 1, 2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버리면 이 친구는 제대로 된 직업군이 없어요. 이제 관록과 전혀 반대되는 일이 이 친구의 직업군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시장 통해서 장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일용직으로 다닌다거나 완전 반대되는. 그리고 그 세 번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16대 친구였는데 한 친구는 막 친구들 사이에 인기도 많고 어디 가나 인기 많고 앞에 나서고 활발하고 활달하고 그런데 공부는 좀 못한다 그랬어요. 반면에 그 쌍둥이 동생 같은 경우에는 대인기피증이고 또 친구들한테 미움받고 왕따 당하고 근데 대신에 공부는 좀 해요. 그러면 16살 된 친구가 무언가 운명적인 선택을 하기에는 아직 이른데 도대체 얘네는 운명적인 이 텀이 언제 벌어질 수가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근데 16 먹어오면서 그렇게 벌어질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태어났을 때 혹시 태어났을 때 한 친구가 병원에 오래 있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첫째는 정상적으로 출산을 해서 집에 왔는데 둘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안정해서 인큐베이터에 한 달 이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선 집에 왔다라는 거죠. 50일이 거의 넘어서 집에 왔다는 그때 운명이 텀이 와버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이렇습니다. 쌍둥이로 살고 계시거나 아니면 쌍둥이 자녀를 두신 분들이라면 운명적인 거, 결정적인 거 있잖아요. 결정적인 거, 직업군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웬만하면 같이 가주셔야 돼요. 같이. 만약에 꼭 같은 날, 같은 시기에 같이 못 간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3년이 넘어가고 4년이 넘어가기 전에 따라 붙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주를 똑같이 함께 풀어가는데 3, 4년이 지나버리잖아요. 3, 4년이 지나버리면 쌍둥이들 사주 하나입니다. 조상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그냥 얘 혼자 풀어가요. 그러면 이 아이는요. 이 사주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까처럼 얘가 공무원이 되고 이렇게 풀어가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통해서 장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용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가야 되고 언니가 의사님 사모님인데 이 친구는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서 백 사람을 만나야 되고 언니가 낮에 이렇게 호화롭게 안정적으로 지내면 얘는 밤마다 이슬 맞으면서 남자들한테 몇 분씩 받고 하지만 그 돈이 남아있지를 않고 선생님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는 어떻게 남은 인생, 남은 그 사주를 뺏긴 쌍둥이가 살아가야 할까요? 사주는 이미 결정 지어졌어요. 대신에 조상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미 벌어진 상태라면 조상님으로 인해서 조상님들 중에는 다 못 풀고 가신 사주들이 있어요. 일찍 가시거나. 이렇게 한이 많으신 사주들이 있어요. 그러한 조상복을 내려받아서 그분이 예를 그 살아생전에 못 푼 만큼 이 쌍둥이가 풀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동시에 결정적인 거, 운명적인 것은 항상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풀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쌍둥이들은 왜 합동결혼식도 많이 하죠? 그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왜 직업도 거의 비슷하게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특히나 알기 쉽게 연예인들, 왜 쌍둥이들 그 남자 코미디언도 있고 여자 같은 경우에 윙크 있잖아요. 윙크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뭐 바니걸스 해가지고 쌍둥이들 연예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쌍둥이라서 이목을 끌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나의 아이템으로 한 경우도 있지만 그러기보다는 웬만하면 결정적인 거죠. 남편복, 부모복, 사족 위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 요소 요소를 같이 풀어가시면 백백 사주를 받지만 덜어지면 한쪽만 쏠리게 돼요. 한 사람만 사주를 풀어가게 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서 쌍둥이 분들 이민연도 편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